아직 뭐 많은 분들이 찾지만 저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랩타임이 아직 기록에 안 올라갔거든요. 오늘 스타 랩타임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아주 귀여운 소녀에서 지금은 너무 사랑스러운 여인이 된 분입니다. 박신혜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자라셨네요. 좀 너무 등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너무 등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미안해. 자, 오늘 타교 스튜디오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너무 떨리고요. 네. 실제로 와서 보니까 방송에서 보던 것보다 동장에서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그렇죠. 아시아의 프린세스라고 불리신다면서요? 그러게. 그건 누가 붙여준 거예요, 아시아의 프린세스? 제가 직접 붙인 건 아니고요. 예. 여배우 최초로 아시아 투어를 나선 맞아요. 거라서. 아시아 투어 이렇게 하는 여배우가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시아 프린세스가 박혜진 씨는 그 지금 팬미팅 투어 하는 게 네. 드라마가 사랑을 받아서 네. 이제 그걸로 팬미팅을 하면서 지금. 네, 어떤 드라마가 특히 아시아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 미나미시네요. 미나미시네요. 네, 장근석 씨하고 네, 함께했던. 그러면 그 각국 언어로 다 구사가 가능한가요? 근데 일단 중국어나 뭐 네. 일본어로 간단하게 인사만 이제. 한번 들어보죠. 중국어 한 번. 중국어 인사. 중국어 뭐 따자하오, 워시 부여신회이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뭐 일본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신혜 대 스타키어 코리아 믿고 있습니까? 필리핀 말. 필리핀은 아직 안 가보셨어요? 아, 갔는데 인사 말을 못 배워가지고. 네. 김진표 씨 외국어로 인사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고니치와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강코쿠 데스네. 강코쿠 진 데스네. 나는 한국입니다. 지금 아니 초면에 초면에 나를 그렇게 믿으세요? 와 완전 어이가 없다. 요즘에 또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대요. 천만 배우. 네. 아~ 네. 그 영화 7번 방의 선물. 선물. 7번 방의 선물. 그 영화가 지금 현재 1200만이 들었다고 합니다. 와, 네. 어떠세요, 기분?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류승룡 선배님께서 계시니까 저는 아직 잘 실감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네. 그 7번 방의 선물이 여자분들에게 호응이 참 좋았잖아요. 네. 근데 남자들에게 화제가 된 영상은 따로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뭐? 몰라요? 이게 뭐야? 보시죠. 우와, 박신혜 씨예요? 아, 제가 필리핀에서. 팬미팅? 네. 오. 아유, 요거요.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박신혜 씨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아시아 투어 다니면서 이렇게 남방 찍고 저러고 다니시는 거죠? 요즘 남방 가감하게. 남방이란 말 오랜만에 듣네요. 남방 집에 그랬나요? 요즘 남방이라고 안 해? 요즘은 혹시 마이라는 말 쓰시나요? 남방은 마이랑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통화기 딱 맞아요. 남방은 곧 마이가 따라오죠. 저는 남방이라고 해요. 아, 네. 자, 어쨌든 야 네. 저는 처음 봤어요. 박신혜 씨 저런 모습. 그러니까. 와. 네,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에서만 보여주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연습해서. 그 새로운 모습은 저희도 보고 싶어요. 저는 TV에서는
순정반 박신혜 씨 늘 귀엽고 진짜, 약간 너무 멋있다. 순정반에 나오는 여인 같은 느낌이었는데 너무 멋있다. 아까 저 화면이나 지금 이 모습 직접 보니까 야 여성스러움과 이제는 성숙한 정말 예. 춤사위가 그냥 연습해서 나온 춤사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 바운스가 있어요. 네. 정말 달라요. 네, 이게. 아, 드라마에서 보면 유난히 꽃미남 배우 네. 소위 말하는 꽃미남이라고 하는 친구들하고 많이 했어요. 뭐 장근석 씨나 유승호 씨, 정용화 씨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뭐 드라마 하다 보면 실제로도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네. 또 남자 여자다 보니까 좀 좋은 감정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성격이 이제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좀 많이 털털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못하고 막 이래야지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가르쳐주면 어 이거 재밌다 다 하고 막 같이 당구 치러 다니고. 근데 사실 아까 그분들과 신혜 씨가 다 키스 씬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키스 씬이 있을까요? 근데 기억에 남는 키스씬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긴장되고 찍는 거다 보니까 잘 나와야 되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떨리는 것보다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잘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코 눌리면 안 되는데. 네, 코 눌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냥 셋만 딱 놓고 봤을 적에 셋 중 그냥 그나마 이상형에 가까운 인물이 있나요?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저희 아빠 같은 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고 요리도 잘하시고 다정다감하시고 뭐 식사하셨어요? 갑자기 너무 진하게 나도 모르게 예 그래서요?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데니 씨 역시 아버지 아 좋네 얘 다리에 털 봤어요? 털 완전 많이 났어요. 이런 이미지 좋아해요? 이미지상으로 이상. 얘 다리 이거 털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와. 아, 왜 그래요? 털 많아도 다정할 수 있다고요. 자 얼마 전에 사실 필리핀에서 또 스킨스쿠버 자격증 줬다면서요. 네 얼마 전에 원래 몸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몸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그럼 이제 한 가지 남았네요. 어떤 레이싱이요. 제가 이번에 했었잖아요. 서킷 돌면서 재미를 맛봤어요. 아 이번에? 네 이번에. 야, 근데 진짜 맛본 말투네. 커브 돌 때랑 그런 이제 바퀴 타이어가 이제 바닥에 미끌리면서 나는 그런 소리들, 깨 소리가 그거에 막 굉장히. 네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 저쪽도 우리 진필 씨도 하고 있고 저도 신고. 하고 있고 팀을 갖고 있어요.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이쪽으로 부탁. 근데 제가 다 이겼어요. 아 진짜요? 첫회 네. 데니한테 그 카이엔 토버에서 준 게 정말 실수였어. 제가 드랙으로 다 이겨서. 제 별명 드래그 제왕이거든. 아 진짜요?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박신 씨 지금 실제 지금 무슨 차 타세요? 저는 K5 타고 K5? 있어요. K5? 네. 만족하시나요? 왜 이 차를 선택했어요? 첫 차이기도 하고. 아 K5가요? 네. 예, 예. 연비가 되게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휠도 너무 예쁘고. 그래도 가끔 그래도 이렇게 슈퍼카나 네. 이런 차들을 타보고 싶을 때는 없었어요? 마세라티나. 야, K5에서 갑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차가 나왔어. 마세라티. 되게 좋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 네. 마세라티. 아, 제가 실은 봤어요. 그 방송을. 아, 방송을요? 네. 네. 되게 예쁜 잘 것. 어울리고. 아,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 마세라티. 저는 원래 드림카가 SUV나 이렇게 큰 뭐 레인지로버나 아니면 뭐 험머나 굉장히 큰 차를 타고 싶었는데 네. 이번에 타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폴로가. 네, 귀엽고 색깔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안에 이제 내부 구조도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돼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몸 쓰는 걸 되게 잘하시니까 왠지 운전도 잘하실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랩타임이 나왔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좀 많이 궁금해요. 그렇죠. 박신혜 씨가 굉장히 왠지 잘 탔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어떻게 타는지 우리 한번 탑교 트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혜야 출발. 자, 아우 너무 예쁘세요. 속도 쭉쭉 올라가요. 근데 깜찍한 폴로와
깜찍한 박신혜 씨가 자 김수로 코너를 자 쉽지 않은 코너예요 여기 자 어떡해 아 이 순간에도 왜 우리 이웃집 꽃미남 가족들이 생각나지? 아 코너 잘 타시네. 아니 무엇보다 이 즐기시는 것처럼 보여서 좋아요. 그러니까. 긴장하게끔 보이는 게스트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린데 어떻게 너무 창피하다. 떨려서 막 말이 막 아, 버벅거리고. 아 그쵸. 그다음에 또 이 랩타임을 하면서 말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얼마나 웃길까. 안 웃겨요. 되게 귀엽게 잘 나오고 계신데. 자 마지막 코너 돌아서 자 과연 아... 박신혜 씨 어떤 기록을 뽑아줄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은 무섭다고 하는데 눈빛 보니까 너무 즐기고 재밌어 하고 계시네요. 저는 정말 제 개인적인 완벽한 바람은 저 이상민 씨를 끌어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저분이 저 위에 있는 게 이 그닥 유쾌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전 무조건 박신혜 씨가 저 이상민 씨의 기록을 끌어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57초. 57초는 지금 여자분들 중에 경쟁자 있어? 혹시 예전에 시즌 볼 때 여자들 중에 허가윤 씨. 허가윤 씨. 허가윤 씨가 제일 빨랐죠. 네. 2분 00초 몇이었어요? 1, 5? 뭐 승우 군도. 유승우 군. 네. 예. 하고 나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57초 몇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되게 팁을 좀 받고 싶었는데 군대 가버려서. 그렇죠. 군대 가 있죠. 여자 성 대결로 따지면 NS 윤지 2분 2초만 넘었으면 되는데 저 정도는 가뿐히 가능할 것 같나요?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아,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얼마 탄지 지금 모르니까. 모르니까. 만약에 1등 하면, 여자 중에 1등 하면. 네. 뭐 공약 하나. 공약이요? 응. 뭐가 있죠? 박신혜 씨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귀요미송. 1등 하면. 1등 하면. 하면 귀요미송을 모른대요. 네, 저는 진짜 몰라요. 야, 대민아 네가 한번 해봐. 1당 1은 귀요미, 2당 2도 귀요미. 자, 지민 씨가 네. 우리 박신혜 씨의 스타의 타임 아, 초가 몇 초 나왔을지 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뭘 것 같으세요? 1분? 1분? 알겠습니다. 네. 아, 저는 받았어요. 와. 2분. 아. 자, 그러면 야, 002냐, 01이냐, 02냐. 02초 13만 이기면 되죠. 자, 2분. 00초. 오! 야! 빵빵초. 거짓말. 2분 00초. 1. 오! 오! 전체 3등이에요. 3등, 남자 3등. 와! 1, 4. 1, 4. 야. 야. 아, 오. 와, 와우. 김민종 씨도 이겼어요. 야. 그, 레이싱 계약합시다. 네? 진짜 소질 있나 봐요. 잘 타네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터질 것 같아요. 와. 자, 그런 진짜... 의미에서 우리 귀요미 송 한번. 1-1은 귀요미, 2-2는 귀요미, 3-3은 귀요미, 4-4는 귀요미, 5-5는 귀요미, 6-6은 귀요미다! 아, 귀엽다. 야, 진짜. 귀엽죠? 아니, 아까 너랑 한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1-2는 귀요미. 미친놈. 아, 진짜. 야, 이게 3-3 할 적에 절 쳐다보셨거든요. 아, 야, 어쨌든 정말 네. 대단합니다. 박신혜 씨가 빵빵초 1-4, 김민종 씨 다 이겼어요. 여자분들 다 이겼고. 와. 아, 정말 그리고 한번. 네. 야, 레이싱 정말 해보면. 한번 진짜 가르쳐 주세요. 오, 잘 탈 것 같아요. 연락하세요. 네. 네.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나한테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박신혜 씨의 스타 랩타임이었고요. 오늘 탑격 코리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